설도 지나고 2월달도 다 끝나가는데 저희 제가 기도를 하다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올해도 1월이 지나고 2월도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올해 맨 처음 1월 1일 때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다짐 같은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좀 솔직히 하나님을 많이 떠나 살아가지고 올해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자 기도를 하고 다짐을 했는데 형식적으로나 저의 이런 모습적인 겉모습으로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지만 다시 또 2월 말쯤 되니까 조금 찬양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직 올해가 많이 남았지만은 조문주 목사님 하셨던 말씀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만을 따라가는 저희 기쁨이 넘치는 교회 형제 자매 가족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저희 기쁨이 넘치는 교회 가족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저희가 또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나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을 용기와 실행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가 세상의 많은 길에 놓여 있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에 놓여 있다가, 이렇게 오늘 주일 하루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형식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 많이 부어주시고, 저희도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설교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참 축복송 하면서 서로를 축복해 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양으로 시편 139편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종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전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사랑이여 주의 생각이 멋지게 이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사랑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정말 찬드립니다. 나 보라 나를
안식은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멋진 그리고 배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찬양이 듣기로 좋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신나고 그러는 분위기도 너무 감사하지만은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목사님 하셨던 말씀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또 외로울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공감하시면서 있으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시네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지 말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 처음부터 사랑하겠습니다. 혼자서 날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 바랄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게 우리 하루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 바랄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 바랄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하면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인내송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우리 주께. 우리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